사진 쌍용차 한국 자동차 기자협회가 2020년 12월 2차로 쌍용차 3870-1 90% 올뉴 렉스턴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.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산하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는 한 달 동안 출시된 신차와 부분 변경 모델을 대상으로 외부 디자인, 내부 인테리어, 제품 실용성, 안전성 및 편의사양, 상품성 및 구매 의향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후보를 선발하고 투표를 통해 최고의 차량 1대를 선정한다. 12월의 차 후보로는 지난달 출시된 르노 삼성 뉴 QM6, 쌍용 올 뉴 렉스턴, 포르쉐 타이칸이 올랐다. 올 뉴 렉스턴은 5개 평가 항목에서 평균 3.9점, 5점 만점을 기록 19.3점을 얻어 12월의 차로 선정됐다. 사진 쌍용차 류종은 올해 2차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올 뉴 렉스턴은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고 12.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편의성을 향상시킨 센터 콘솔을 채택해 운전의 편의성을 높였다며 3톤의 견인력은 요트나 캠핑을 즐기기에도 적합하다고 말했다. 쌍용차가 가수 임영웅과 함께 선보인 올 뉴 렉스턴은 지난달 전월 대비 210.8% 증가한 1,725대 판매를 기록하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. 올 뉴 렉스턴의 성공에 힘입어 쌍용차는 두 달 연속으로 올해 월간 최대 판매 대수를 경신하기도 했다.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지난해부터 이달의 차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. 올해는 월별로 기아 K5, 제네시스 GV80, 더 뉴 메르세데스 벤츠 A클래스 세단, 제네시스 G80, 현대 올 뉴 아반떼, 르노 캡처, 더 뉴 아우디 A4, 올 뉴 푸조 2008 SUV, 더 뉴 메르세데스 벤츠 GLB, 현대 대 올 뉴 투싼, BMW 뉴 5 시리즈, 쌍용 올 뉴 렉스턴이 선정.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시성 행평.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 행평.